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대한민국 단체 경기를 보겠습니다. 자, 팀과는 단체 경기는 또 다른 경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시다시피 다섯 명의 선수가 동시에 들어와서 연기하는 경기가 단체 경기가 되겠고요. 단체 경기는 단일 수구로 이루어진 경기와 이렇게 보시다시피 두 가지 수구를 이용하는 앙상블 경기로 이루어지겠습니다. 네, 볼과 리본 이루어진 앙상블 경기입니다. 자, 우리나라 선수에는 세종대 이경은, 세종고의 이나영, 청주 중앙여고의 김현정, 오금고의 이지우, 임해고의 양현진 선수 이렇게 다섯 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실수가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단체 대표팀들 두 번째 국제대회거든요. 네. 나이 어린 선수들로 이제 이경은 선수 빼고는 굉장히 경험이 적은 나이 어린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벨라루스 월드컵에서 데뷔전을 치른 셈이고요. 네, 그렇죠. 아직 경험이 없는데도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어제 뭐 본봉 경기에서도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았고요. 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체 경기는 보시면 선수들이 대형을 이루고 있잖아요. 이 대형이 최소한 6개는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그리고 선수 간의 수구를 교환하는 교환 난도가 5번은 있어야 되겠고요. 보시면 선수 간의 협동을 강조하는 콜라보레이션 난도가 최소한 6개는 들어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많은 동작을 소화하려면 시간이 참 짧게 느껴지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다섯 명의 선수가 다 호흡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협동심이 필요한 종목이죠. 선수들 많이 떨릴 거예요. 사실은 첫 번째 시합은 사실 멋모르고 조금 찐다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네네. 두 번째 시합은 사실 더 떨리는 시합이거든요. 네, 네, 우리 잘했습니다. 단체 팀의 네, 아주 기특하게 잘했습니다. 예, 참 잘했습니다. 자, 저렇게 들어갈 때도 대열을 맞춰서 가야 하는군요. 네, 지금 4명의 선수가 고등학교 1, 2학년 선수예요. 네네. 저희가 이제 훈련을 많이 시키고 국제 경험을 많이 쌓으면 분명히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команды Корея 11 930.